아, 네, 반갑습니다. 강력한 형제의 한승우 선생입니다. 지금 현재 입시 전형들을 대학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죠?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 때문에 어제 기사를 보니까 외고 경쟁률이 올라갔대요. 외고 입시. 왜? 의대 교차 지원을 허용한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만큼 우리들은 하나의 정보에 굉장히 목매는데, 이거는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입시제도의 본질은 뭐냐면, 정시 확대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적용이 되는. 그럼 정시 확대는 도대체 뭘 의미하냐면, 이것도 우리가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바로 수능이 강조된다는 거죠. 학생부로 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정시는. 수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갈 거예요. 수능이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수능이 더 중요해졌으니까 이제부터 수능에 맞는 전략을 짜서 공부해야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3년 뒤를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여기 예비 고1 같은 경우는요. 이 겨울이 끝나고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는 순간 이게 내 점수 맞아라는 점수를 받게 될 거예요. 내 새끼가 이런 점수를 받아왔다니. 잘 봐설까요? 태어나서 이런 점수는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왜냐면은 굉장히 불안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많은 정보들이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핵심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수능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내신 시험을 쳐봤더니 그런 점수가 나와요. 도대체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라는 건데,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수학에서는요, 이 수능과 내신이 같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수능은 수능이고 내신은 내신이잖아요. 수능에 특화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 3, 6, 9할 때 정답 아닙니까? 네, 3월, 6월, 9월, 그리고 11월까지 학평이라는 걸 쳐요. 수능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시험들을 친다고요. 수학 입장에서는 수능만 따로 공부하고, 내신 따로 공부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심지어는 내신은 못 봤는데 수능에 특화돼서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은 잘 쳤어요. 이런 일은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썼던 내신과 수능은 어떻다? 본질적으로 같다. 내신과 수능은 수학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그리고 수학이 쉬워졌는데 그 의미가 뭔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등급은요, 그냥 절대적으로 1등급부터 9등급은 한거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선생님, 이거 등급이랑 다른데요? 출처가 어디예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니까. 여기서 최상위권은 어떤 거냐면, 혹시 여기 영재고나 과학고 출신, 과학고 있으신가요? 손들어 보세요. 네, 저만 들고 있네요. 저는 과학고를 나왔죠. 그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고, 영재고, 최상위권. 그런 학생들을 말하는 거고, 상위권은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 중위권은 그래도 내가 아직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학생들. 하위권은, 네, 여기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뭐 등급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최상위권과 상위권에 보이는, 키가 작은데? 적나라하게 키가 나오죠. 저 갭입니다. 넘사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전엔 이랬어요. 최상위권을 넘을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어. 근데 지금은 현재 수능의 트렌드도 그렇고 교과과정의 개편에 따른 것도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일단 최상위권이 왜 내려왔을까요? 쉬워지면서 실수해서 등급이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위권은 충분히 최상위권을 따라잡을 수 있고. 자,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또 이런 그래프 보면 괜히 울렁증이잖아요. 그죠? 얘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에 이제 축구 A매치 하거든요. 여학생들은 축구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가 1등급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요구했냐면, 축구로 따지면 국가대표가 되는 능력을 요구했어요. 노력도 하고 재능도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최상위권을 포진했었단 말이죠. 그런 애들이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1등급을 한테 요구하는 그 실력이 뭐냐면,
조기축구 대표예요. 조기축구 아시나요? 혹시 우리 아빠 조기축구 나가는데 없으신가요? 아, 안타깝네요. 일요일 아침마다 아저씨들이 막 나와가지고 축구하는 거 있어요. 그 조기축구라 그래요. 그럼 조기축구의 주전은 어떤 사람들이 조기축구의 주전이 되냐면 매주 일요일마다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엄청난 특별한 재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나와서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축구를 하시는 분들. 즉, 누구나, 이제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말 감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수포자라는 단어를 알 거예요. 요즘은 잘안 쓰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에요. 이제 시대착오적인 얘기라고요. 이제 수학이 쉬워졌다는 건데, 쉬워졌다의 의미는 정말 뭐 되게 쉬워. 와, 이거 뭐 왼손으로 풀어도 돼. 이게 아니라, 할 만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보셔야 될 거는 중위권이에요, 사실. 여기 뭐 정말 상위권도 계시겠지만 중위권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중위권도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상위권만큼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포기하기엔 이르다라는 거죠. 내가 중학교 때 수학 좀 못했어요. 고등학교 가려니까 너무 불안해. 그런데 뭐 어떻게만 하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내신과 수능은 본질적으로 같다. 두 번째, 수학은 포기할 이유가 없다. 자,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게요. 승우쌤이 할 말은요, 요점을 얘기해 드리자면은 수학은 할 만하다? 뭐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겨울방학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알려드릴 텐데, 자, 숫자 하나 보내드릴게요. 800입니다. 그렇죠? 저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변하고 있어요. 나왔어요. 1800 바뀌었잖아요. 이 반응은 뭘까요? 그렇죠? 이 800과 1800의 차이가 아마 여러분이 겨울방학 때 이제 어떻게 공부냐의 키워드가 될수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자, 아까에는 800은요, 여러분이 중3까지 배웠던 교과서 페이지, 수학 페이지를 다 더한 거예요. 예. 자, 그럼 뒤에 있는 1800의 의미는 알겠죠? 이과 기준으로 여러분이 고3까지 배워야 할 페이지 수입니다. 자, 한숨이 나오죠? 아직,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에 뭘 해야겠냐라는 그 단어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답이 아니에요. 자, 이제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1800페이지를 여러분이요, 고3 때까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고2까지 배웁니다. 그러면은, 한 학년에 900페이지네? 그러면은 한 3배에서 4배 사이가 될것 같네요. 그쵸? 자, 이제 감이 좀 왔어요? 좀 이제 자다가 깼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자다 깼어. 이제. 자,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제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특히 고등학생을 가르치면서, 특히 고1을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상담이나 고민 또는 질문이, 선생님, 저 학교 진도를 못 따라가겠어요. 두 번째, 학교 선생님은 그냥 애들이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가르치세요. 세 번째, 제 친구는 이미 저길 나가는데 전 지금 여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단어가 떠올리나요? 없어요? 상품권을 줄 수도 있는데. 자, 거의 대부분 이 정도로 하면요. 선행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누구나 그래요. 왜냐면 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기서 선행을 하라 하면은 저는 그냥, 그냥 듣보잘 강사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고등학교에서 계속 이길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엄청나게 길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할게요. 나에게 내일부터 4배의 학습량이 주어져. 4배의 직장에는 업무가 주어져요. 그러면 무슨 멘붕에 빠집니다. 자, 이제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요? 당장. 뭐부터 하지? 그렇죠. 계획이에요. 바로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자, 김웅만 나왔네요. 바로 계획입니다. 근데, 계획이라는 게, 자, 내가 이제 앞으로 4배 이제 양을 할 건데,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나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쵸? 전에 했던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계획을 세워볼게요. 자, 계획을 세웁니다. 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뭐 하죠? 실패하죠? 그렇잖아요. 실패하잖아, 우리. 저도 실패했어요. 지금, 제 몸이 날씬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산인데, 저도 대학교 때는 막 왕자 있어요. 지금은 왕자를 한글로 새길 수 있어요. 왕자를. 그러니까 운동을 하려고 정말 돈을 많이 투자해서, 피트니스 회원권을 1년치를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몇 번 갔을까요? 3번. 정답이네요. 끊을 때 가고, 중간에 한번 망했나? 안 망했나? 한 가고, 마지막에 라카룸에 신발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근데 신발 못 찾았어요. 이미 내 라카룸은 사라졌더라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하죠? 여러분 또 계획을 세워요. 그죠? 그리고 무한 루프가 되죠? 그죠? 나중에 이제 한 고2, 고3이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3 때 모습이에요. 그죠? 이게 보통 고3까지의 한 80%가 이래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강의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민을 같이 할게요. 자,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죠?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럼 이제 할게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세웠던 되게 간단한 계획표, 원형 계획표에 2시부터 4시까지 낮잠, 그 다음에 친구 잡담, 뭐 커피 마시고 공부 좀 하고 뭐 하고 그런 것도 쓰레기통에 가는 그 마당에 지금 무슨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성공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획 성공해서 루프가 돌고 있죠?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이 습관화가 되겠죠? 실력이 높아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예. 회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하고 지금 거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겨울방학 때.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는 이유는요, 무리해서 그래요. 무리를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의 목표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쵸? 내 능력이 이건데,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지, 여러분은 지금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고3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능력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계획표를 짜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짧게는 일주, 더 짧게는 하루 단위로 계획을 짜서 성공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강의 70에 숙제 30만 하시면요. 성적 나와요.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에 되게 힘든 점은요. 강의 30이면은 70을 혼자 연습하셔야 돼요. 자, 이런 학생 되게 많을 거예요. 내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애매해. 애매하게 맞은 거. 틀렸는데도 되게 그냥 보통 넘어가는 학생 되게 많아요. 그것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그것만 고치셔도 아까 그리고 그 계획 성공, 이 계획이 계획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고등학생이라고 생각돼요, 저는요. 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부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분명히 하세요. 정말. 이거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선행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선행이란 말을 되게 싫어해요. 자, 선행, 이렇게 방송에서 때리면 무조건 선행이잖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예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누가 내 예습을 1년, 2년 단위로 예습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예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행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래도 미리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미리 좀 해야 됩니다. 예습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그럼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권장하는 건요. 방학 동안에 한 학기.
딱 그 다음 학기 배울. 그 다음에 그 방학에 다시 다음 한 학기 정도. 그 정도가 권장사항이에요. 그 정도면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은, 그리고 약간 성공의 루트를 하면은 충분히 자기 것으로 100% 만들 수 있어요.